오늘 시장 우리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오늘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시장 어제와 오늘 KF투자증권 최연기 연구위원과 오늘 전략 좀 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뉴욕시장 어려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? 예,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.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20% 넘게 하락하면서 좀 약세장 좀 진입에 대한 좀 시그널들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좀 사실상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좀 짓누를 만한 어떤 뭐 돌발 변수가 생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가 생겼다기보다는 기존의 악재들이 이제 점점 더 좀 무게감을 좀 더해가면서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좀 투자 심리 좀 냉각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아시겠지만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여기에 지금 그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좀 경제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물론 시장에서 지금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러시아의 디폴트의 어떤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. 사실상 이제 달러 표시 채권 이자를 이제 달러화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해외의 이제 그 은행을 통한 어떤 그런 상환이 어렵다 보니까 루블화로 지금 사실은 최근 두 건의 이자를 좀 상환을 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예 기간 그러니까 뭐 5월 4일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달러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뭐 디폴트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좀 그러한 좀 우려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이제 가장 좀 큰 부분은 결국에는 좀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주요 도시의 어떤 코로나 19 재확산이 지금 시작이 됐고 최근에 이제 뭐 상하이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징 쪽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나타나면서 봉쇄 조치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상당히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그 중국 정책 당국이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어떤 금리를 인하하는 물론 이제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만 LPR이라고 하는 대출 우대 금리 인하를 좀 쉽게 좀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 결국 2분기에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을 좀 방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시장의 어떤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. 미국 쪽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지금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50BP 금리 인상, 그러니까 5월뿐만 아니라 6월까지도 추가적으로 어떤 연속적인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 이러한 어떤 연준의 그 강화된 긴축 기조가 그러니까 경기나 물가의 안정을 동반해서 이제 도모할 수 있겠느냐. 그러니까 경기를 과연 연착륙으로 좀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좀 시장의 의구심이 어떤 지금의 투자 심리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반등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좀 지속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.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지금 여러 그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달러화의 어떤 강세 어떤 흐름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려서 위안화 약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. 그래서 좀 금일 뭐 국내 증시 역시 좀 어떤 업종을 좀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러니까 좀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